불이람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가 만났습니다. ACL 엘리트 매치데이 3.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네, 불이람이 일단 자국 리그에서 1대0으로 리그 1위, 무패행진을 거듭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 예전에 불이람 항상 이렇게 큰 기복이 없는 한 항상 1위 우승을 무난하게 지금 4연패를 노리고 있을걸요. 리그 4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그 기세. 예, 포항은 수원 FC와 또한번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파이널 A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일단은 파이널 A에서 이제 승부를 낸 팀은 이제 강원밖에 없네. 강원이 승점을 3점을 따내는데 성공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승권, 아챔권 이제 딱두 개로만 가름이 되는 건데 포항이 이제 동해안 더비도 앞서고 있고 아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이제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박태하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지혜를 짜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예, AC의 올타임 성적을 보시면 불이람 통산 12회 출전을 했고 예, 어떻게 보면 8강을 한번 따는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태국 팀 가장 좋은 성적이 8강이었는데 최초 16강 넘어서 8강까지 갔는데 일단 태국이 옛날에 태국 농민은행 그리고 이 한번 이제 한 번인가 두번 ACL 우승을 따냈고 태국은 어쨌든 동남아 팀이라고는 하지만 대표팀 수준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클럽팀에 많이 수준을 하면서 ACL 엘리트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급이 됐고, 항상 K리그 팀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 올 시즌도 지금 두 경기 하면서 1승 1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죠. 작년에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요. 포항이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말이죠. 일단 매치데이 2 호주 원정 센트럴 코스트 마리노스를 2대1로 이기는데, 이때 아마 ACL이 이제 외국인 규정을 풀었잖아요. 외국인 선수의 기량으로 호주 선수들 털털털털 털더라고요. 원정에서 2대1 승리 거둔 거는 진짜 값진 승리고, 지금 ACL 동아시아의 꿀통은 어떻게 보면은 센트럴 코스트 마리노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즌 시작도 안 했지만, 센트럴 코스트 마리노스를 만나지 못하는 K리그 팀은 뭔가 아쉬워요. K리그 팀은 이제 불이람 원정, 조오루 원정, 이제 좀 까다로운 원정을 나서야 되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예, 불이람은 어쨌든 무패로 아직까지 상위 그룹에 속해 있고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승 3회 전통의 강호죠. ACL도 13회나 출전했고 작년 올 시즌에 이제 16강에서 이제 전북에게 패배하면서 탈락을 했지만 가장 최근 들어서 이제 결승에 가본 팀이 또 포항 아닙니까? 포항이 이제 어쨌든 개막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상하이 상강을 털면서 1승 1패 이제 지금부터 잘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고요. 예, 상하이 상강을 스틸야드에서 3대 0으로 격파하면서 태아 드라마가 다시금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예. 불이랑 같은 경우는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아마 1패밖에 안 거뒀을 겁니다. ASEAN 이게 뭐냐면은 이제 또 동남아 자체에서도 또 챔피언스리그처럼 대회가 하나 있거든요. 동남아 탑티어 팀들만 나오는 그 대회인데 거기서 아마 1패를 했을 거고 ACL과 리그에서는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몇 경기 안 했는데 포항이랑 칸수가 똑같아요. 물론 승리는 포항이 훨씬 많이 따냈죠. 왜냐면 이제 K리그는 시즌 막판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포항이 불이람을 격파하면은 칸더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수원 FC를 이기지 못하면서 전승까지는 실패했네요. 어쨌든 포항도 18승 11팀 격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 예, 일단 오스마르 로스 감독이 이제 브라질의 젊은 전략가 감독인데 이제 이란 페르세폴리스 이제 이란 프로리그 우승컵을 전리품으로 이제 불이람 사령탑으로 왔습니다. 지금 리그 8경기를 했는데 7승 1무로 기세가 아주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ACL 포함해서 7승 2무 그러니까 9경기 무패 기록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1위 팀인데 퍼펙트 1위에요. 최다 득점 1위 26골, 최소 실점 1위 2골밖에 리그에서 먹지 않은 자국 리그의 강자. 그리고 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지금
4위입니다. 14승 10무 10패.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뭐 연패를 끊어낸 데 성공했고, 이제 남은 목표는 순위를 3개 2위 뭐더 끌어올려서 이제 향후 이제 아시아 클럽 티켓 다시 따내는 거죠. 어쨌든 박태하 감독이 7승 3무 초반에는 개막전 패배 이후 10경기 무패를 달렸으나, 그 이후에 포항 역사상 최다 연패 뭐 불명예도 기록하면서 팬심이 좀 뒤숭숭했지만, 어쨌든 박태하 감독은 재신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포항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포항이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부상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박태하 감독이 정말 쉽지 않은 팀을 이렇게 캐리하고 있는 모습에서 일단은 박수를 칩니다. 불이람 원정 엄청 힘든데, 불이람 원정 엄청 힘든 게, 이제 옛날에도 포항이 2014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면은, 이번에는 이제 육로로 5시간 동안 이제 이동을 하기로 했고, 이제 버스가 아니라 이제 차를 많이 빌려가지고, 이제 한 8대나 10대를 빌려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왜냐면은 버스가 대절을 하면은 그게 뭐 한국 버스보다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아무래도 뭐 승용차가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세단이 될지 SUV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차량을 빌려서 이번에 원정길에 오르는 전략을 택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뭐 노하우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일단 클럽 전력 비교를 하면, 불이람 스쿼드 사이즈 34명, 포항 39명. 근데 불이람이 몸값 총액 가치가 더 높아요. 좋은 외국인 선수가 많거든요. 11명이나 있습니다. 그 11명에는 뭐 브라질, 호주, 유럽 선수, 그리고 김민혁 선수, 그리고 동남아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포항은 이제 4명의 용병을 기록 중인데, 완델손, 오베르단, 뭐, 요 정도 빼면은, 지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선수, 물론 조르지가 살아나고 있고, 포프비치가, 진짜 제 몫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중용이 될지. 불이람이 좀더 노련한 팀이고, 불이람은, 트로피 30개, 진짜 동남아, 태국, 최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항도 이제 한국 축구의 이제 명가 아닙니까? 22개의 트로피를 따냈고, 아시아 대회에서도 항상 뭐 3개, 뭐 아리랄 전에는 최고의 트로피였는데, 이제 아리랄에게 그거를 넘겨주게 됐죠. 예, 불이람은, 야, 뭐 동남아 탑티어 팀답게 현역 국대가 11명, U23 레벨 8명, 포항은 국대 1명, 황인재 골키퍼죠. 그리고 10명의 U23 이하 레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불이람, 이렇게 보니까 불이람 진짜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포항은 전통적으로 아챔에서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르지 나가, 일류첸코 이적, 제카 이적 영입. 제카는 몸값이 너무 뛰었고, 일류첸코는 올 수도 있고, 조르지는 어쨌든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어쨌든 긍정적이에요. 믿음의 축구에 이제 꾸역꾸역 골을 넣고, 결국에 10개의 골. 어쨌든 뭐 조르지가 잘하든 못하든 10개의 골을 넣었다는 거에서 이제 실패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하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1부 리그에서. 예, 그두 팀의 연결고리, 두 팀에서 모두 뛰었던 브래던 오닐 기억하실 겁니다. 브래던 오닐은 이제 2020 포항 1588, 이제 일류첸코, 오닐, 팔로세비치, 팔라시지우. 이때 이제 김기동 감독, 이제 이때 포항 축구 재밌게 했어요. 잘했고, 이제 호주 국대 미드필더 수비 볼수 있는 선수 오닐 선수가, 근데 1588 중에서는 가장 아쉬운 모습,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 팀이 어디냐, 불이람입니다. 불이람으로 넘어가서도 그렇게 썩 좋은 활약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뭐 오닐은 그럼 어느 팀을 응원할까요? 좀 되게 흥미롭고, 오닐도 ACL 통산 17경기 1470분 두 골을 넣은 바 있으나, 불이람과 포항에서는 한 번도 ACL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국리그 시드니 FC를 포함해서, 어쨌든 뭐 오닐 선수를 가까운 아시아 무대에서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을지, 오닐 선수 커리어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몸값이 밀리는 이유는, 불이람이 퀄리티 좋은 선수가 많아요. 특히 외국인 용병에서 항상 불이람에서도 이제 좋은 용병이
일본이나 K리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오스마르도 있고 이제 에드가 선수도 있고 좋은 용병 퀄리티 있는 용병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역으로 이제 K리그가 불이람에서 용병을 많이 사왔던 전례가 있죠. 예, 플래시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이람은 이제 가장 최근 K리그 팀을 만난 게2022 AC의 플레이오프 대구 원정이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야 진짜 불이람이 일부 뭐 제가 태국 최강팀답게 원정인데도 대구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했고 진짜 경기 이제 연장전까지 가잖아요. 근데 연장전 막판에 조나단 볼링기가 넣으면서 대파기 아 하는 그런 소리 나면서 야 정말 설마 플레이오프를 이제 이기지 못한 최초의 K리그 불명예를 쓸 건가 했는데 세징야의 중거리 한 방이 이제 대팍을 완전히 뭐냐 페스티벌로 바뀌어놨고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구의 구원자는 언제나 세징야고 이제 승부차기 끝에 이제 대구가 불이람을 돌려 세우면서 이제 ACL 본선 티켓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아무튼 불이람은 이렇게 까다로운 팀이에요. 불이람을 상대로 뭐 개턴다 이런 거 정말 특히 원정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의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강한 클럽 레벨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불이람은 K리그 팀들도 많이 이겨왔다는 사실. 예, 그리고 뭐 이제 맞대결 전적이 있습니다. 두팀다 꾸준하게 ACL에 나서는 만큼 2014년에 2조 2차전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겠죠. 포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겼습니다. 포항이 3월 10일, 그러니까 ACL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황선홍 감독, 동남아 최강을 지워버린 스틸타카, 이 경기로 포항이 2014년에 시즌 첫 승을 불이람을 제물로 이제 따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야, 김태수, 고무열, 김승대, 이명주, 진짜 추억의 이름들이다. 고무열, 이명주, 김승대 선수는 아직도 현역이라는 사실에서 이때 포항의 황금 세대가 지금 한국 축구에 얼마나 큰 자산이었는지 김원일 선수도 보이고요. 어쨌든 뭐두 팀의 이제 상대 전적은 포항이 1승 1무로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경기에 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선수가 지탑 세븐을 보시면 보세요. 이제 몸값 총액도 밀리는데 1, 2, 3, 4위 다 밀립니다. 진짜 길레르미, 비솔리, 루카스 크리스핀, 야 진짜 브라질 이제 공격 선수들이고 자국계 슈퍼스타죠. 수파차이 차이디드 선수, 야 17억 7천 몸값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높은 몸값 가치를 지내고 있고 마테우스 바르가스 선수도 있고요. 이제 포항에서 가장 비싼 선수 오베르단 선수인데 오베르단 선수가 지금 뭐 진통제 투혼 하면서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아 진짜 어떻게 보면 포항 오베르단이 중원 모터고 그 다음이 완델손 뭐두 선수 다뭐 비중이 정말 대단한 많이 뛰는 진짜 뭐 크랙 유형은 아니지만 성실한 선수 뭐 완델손은 약간 크랙 느낌도 있어요 가끔은 오베르단 선수가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오베르단 이 경기에서 아낄 것 같아요. 원정 동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리하게 동남아 원정 이제 이동 시간도 긴데 다쳐버린다? 야, 그럼 포항 큰일 나거든요. 저는 이번엔 오베르단이 나오지 않을 걸 그냥 제 생각이고 왜냐면 동해안 더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제 이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태석 선수는 이제 FC 서울에서 데려와서 자, 이태석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것도 포항의 저력이라고 할수 있고 황인재 골키퍼는 이제 갑자기 뇌절을 하던 이제 윤평국 골키퍼에게 장갑을 넘겨줬어요. 근데 황인재 선수도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컵에서 이제 경쟁 구도를 계속해서 해줘야지 팀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와 용병 파워 뭐 이런 부분에서 불이람이 확실히 만만한 팀이 아니고 포항은 좀 어려운 도전에 직면을 했다. 원정 경기에서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걸로 보인다. K리그 팀이 못 이기면 안 돼요. 아시아 클럽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서아시아가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보세요. 불이람도 이제 ACL 엘리트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 제한을 푸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 많이 영입해서 경기에 투입시키면서 아마 지난 경기 9명이 외국인 선수였을걸요?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부산 지금 지고 있나 보네요. 아무튼, 예, 불의람의 용병군단, 예, 슈퍼 차이디드 자국의 슈퍼스타, 포항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조우루보다 강하나요? 아마 비슷할걸요. 어느 부분에서. 조우루도 말 그대로 말레이시아, 근데 말레이시아 레벨 선수가 태국 선수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를 보면은 용병은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래도 자국, 이제 동남아 축구의 탑티어인 태국 자국 선수들이 좀 기량이 앞서는 태국이 좀더 잘하지 않을까는 저의 생각입니다. 두 팀도 맞대결을 하겠죠, 아마? 예. 최근 국가간 클럽 전적을 보시면 불이람이 K리그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야, 전북을 한번 이겼습니다. 아니, 두번 이겼네요. 제가 잘못 본게 아닙니다. 야, 진짜 어마무시한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대구도 이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이람이 얼마나 까다로운 팀이라는 거를 여기서도 보실 수 있고요. 포항은 제가 알기로는 태국 팀이랑 6번 붙었거든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불이람과 맞대결해서 1승 1무로 패하지 않고 이제 10년 만에 만나는 거네요. 야, 10년 만에 만났고 라차뿌리 미트로폴 이때 동남아 경기에서 했음에도 패배를 거듭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포항은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불이람도 K리그 5전을 잘라도 2승으로 했다는 거 보면은 진짜 만만치 않다는 팀이에요. 포항을 못 이겼을 뿐입니다. 아마 이 기록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깨고 싶은 게 불이람 쪽이 아닐지 포항 전력이 그렇게 온전치는 않거든요. 예,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루카스 크리스핀 10개, 슈퍼 차이차이디드 7개, 예, 길레르미 비솔리 선수. 야, 뭐, 개막전부터 진짜 뭐, 야, 진짜 대단합니다. 8골 3도 벌써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채운 거예요. 아, 경기를 해야 되고, 12경기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진짜 골 아까 26골 넘게 넣었을 거예요. 아마 모든 대회 다 합치면 40골로. 아우, 진짜 뭐, 30골은 가볍게 넘기는 불이람의 공격력. 물론 리그 차이 편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분명히 기사가 좋은 겁니다. 아, 포항은 2호제 15개인데 시즌 아웃된 게 너무 아쉽고 조르지가 드디어 10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찍어내면서 어쨌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 빼라 다른 팀 보내라 했는데 조르지 선수가 어쨌든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이렇게 찍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칭찬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다. 이제 20개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정재희 선수가 진짜. 정재희 선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무부터 해가지고 계속 부상 없이, 큰 부상 없이, 기복 없이 이렇게 팀을 이끌고 있는 모습. 정재희 선수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르지, 빼면은 이제 공격 선수들이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호재도 없고 회용준도 발목 부상이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희 선수 어쨌든 정재희 조르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불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하다. 원정 도전이요. 왜냐면 원정은 포항이 분명히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길레르미 비솔리 선수가 8골 그리고 아 사살라 하이프라콘이죠. 오랜만이네요. 5개 공격 포인트 전북에서 뛰었던 선수죠. 태국 국대. 그리고 닐 에더리지 선수 이게 만일 필리핀 대표죠. 필리핀 대표인데 불이람의 골키퍼. 뭐 K리그도 이제 골키퍼 뭐 규정을 풀자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자국 골키퍼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 뭐 J리그도 어쨌든 외국인 골키퍼가 이제 한국에서 뭐 김진현, 뭐 송범근, 정성용 선수가 활약하고 있듯이 언젠가는 이 부분도 재논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케네스 두갈 선수 이제 호주 선수고 가장 많이 뛰었고 아 그리고 이 선수 분마탄 선수 태국 국대로 105 경기에 A매치를 뛰고 있습니다. 정재희 12골, 정재희 5도, 황희재 골키퍼 7번의 클린시트, 완델손 3590분의 아주 철가왕. 그리고 황희재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로 뽑혔으나 아쉽게도 데뷔는 못했으나 현역 국대로 들어갑니다. 울산 포항 둘다 불이람 원정 가는데 포항은 불이람 이길 것 같고 울산은 질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일단은 봐야겠습니다. 울산 경기는 내일 프리뷰 해드리니까요.
글로벌 클럽 랭킹은 불이람도 낮은 순위는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포항이 100계단 차이지만 포항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저는 키플레이어로 김민혁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김민혁 선수, 뭐, 전북, 성남, 뭐, J리그 시절도 거쳤고, 이제, 불이람에 갔는데, 이제, 김민혁 선수가 이제 전북을 떠나서 성남으로 갔는데, 물론, 김민혁 선수가 때문에 성남이 강등당한 건 아니지만, 김민혁 선수가 부상으로 계속 고액 주급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못 나오고 결국에는 팀을 떠나게 됐고 이제 반년 동안 쉬다가 불이람에 갔는데 부활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작년에 진짜 뭐 리그 우승에 기여하는데 혁혁한 전과를 세웠고 리그 이제 개막해서 계속해서 중용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선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뭐 어쨌든 뭐 피지컬 좋고 경험 많은 선수인데 이제 ACL 25경기로 이제 주전급으로 많이 활약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 무대에 경험이 많고 포항을 상대로는 7경기 3승 1무 3패 골도 넣습니다. 골을 그렇게 잘 넣는 선수는 아닌데 어쨌든 김민혁 선수의 존재는 분명히 포항은 부담이 될 거예요. 김민혁은 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항은 불이람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봐서도 김민혁 선수의 존재는 분명히 포항이 까다롭다. 그리고 김민혁 선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외국인 용병 그리고 이 팀에 또 사살락 있지 않습니까? 전북에서 이제 한솥밥을 먹었던 좋은 부분에서 이제 포항을 이제 어떻게 이제 막아설 것인가? 이제 물리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김민혁 선수가 분명히 감독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이 선수는 어떻고 저 선수는 어떻고. 용병과 동료 선수들에게도 말이죠. 정말 까다로운, 야, 이제 뭐, 포항이 진짜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뭐, 동남아 원정, 태국 원정이 쉽지 않은 경기인데, 뭐, 불이랑 같은 경우는 자국 리그 최강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안 해요. 로테이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와도 무리가 없는 겁니다. 뭐,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부상자가 많고, 이제 체력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은 포항이죠. 예, 홍윤상 선수. 홍박사, 포항의 홍박사, 한국 축구의 홍박사, U23 레벨로 22살, 10경기 2골, 올 시즌도, 야, 홍윤상 선수도 두 자리 공격 포인트를 찍었네요. 7골 3도움. 야, 홍윤상 선수가 그동안 뭐 체력이 약하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올 시즌은 이제 경기 출전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이제 포항 선수들이 진짜 좋아하는 젊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윤상 선수도 작년에 포항으로 왔지만 이제 포항에서 7경기 420분 ACL 맛을 봤습니다. 1골 2도움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 통하는 선수도 됐고 홍윤상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해준다면은 물론 한국 축구 2선이 그렇게 뭐 녹록하진 않지만 이제 뭐 백업 자원으로는 한번 대비해 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윤상 선수 계속해서 활약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 예, 김민혁 선수가 이제 빠진 경기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말고 ASEAN 그 뭐냐 동남아 챔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뭐 로스터 등록이 안된 건지 그러니까 못해서 뺀게 아니에요. 김민혁 선수는 불이람의 확실한 주전입니다. 챔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홍윤상 선수도 뭐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제 큰 부상 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 리그에서 독주하니까 ACL에서 풀 주전으로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포항이 동해안 더비도 있고 동해안 더비를 포기하는 거는 포항 팬들에게 진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라이벌과의 승부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하이 선화전은 어떻게 보면 좀 던진 스쿼드였고 이제 홈 경기에서는 풀 주전 나섰고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약간 1.2군에서 1.3그 정도로 이번에 나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는 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태국서 완벽 부활한 김민혁 포항을 돌려 세울지 지켜봐야 되고, 포항의 새로운 축구방사 홍박사, 홍홍홍! 예, 이제 김민혁을 뚫어낼 수 있을지. 어쨌든 김민혁 선수도 홍윤상 처음이고, 홍윤상도 민혁이 형 처음이에요. 어쨌든 뭐, 경기 전에는 형님하고 인사하고, 동생 잘 왔다 하지만, 경기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페어 플레이어로 누가 강한 창이고 누가 강한 방패인지 대결하는 거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김민혁 선수는
이제 활동량이 좋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적재적소에 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에 조금 이제 치중한 모습,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좀더 올라가고 있지만 수비에 이제 본연의 모습에 좀 집중하고 있죠. 김민혁 선수가 장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팀의 각 롤이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 롤이 있고 이제 공격 롤, 수비 롤이 있다고 봤을 때 김민혁 선수는 수비에 조금 치중한 모습이고 홍윤상 선수는 이제 방향이 오른쪽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뒤집으면 바뀌는데 이제 왼쪽에서 많이 파고드는 역할, 수비 가담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홍윤상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항이 공격 자원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제로톱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불이람 입장에서도 포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K리그 팀들 분명히 뭐 까다로운 팀이죠. 포항도 ACL에서 항상 잘했고. 지난 경기 ACL 베스트 11을 보시면 두팀다 지난 경기 승리를 거뒀는데 티라톰, 본마탄, 커티스콧, 비솔리, 슈퍼차이, 차이디드, 크리스핀, 디언 쿨스, 에더리지, 두갈, 23번은 모르겠어요. 김민혁 선수도 있네요. 근데 진짜 놀란 게 외국인 선수가 9명이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태국 팀인데 태국 팀이 아닌 진짜 다국적 용병 군단의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단 말입니다. 슈퍼차이 타이드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모습. 포항 같은 경우는 이때는 상하이 상하에게 이제 1패를 거두고 나서는 상하이 상강이 아마 CSL 리그 1위 팀인데 스틸야드의 진짜 매운맛을 봤죠. 윤평국 선수가 이제 황인재 선수 대신해서 이 경기에서 이제 클린스타 하면서 네로라는 이제 중국 용병들의 이제 거센 압박을 잘 막아냈고, 포항 스틸러스 진짜 대단한 게 지금 베스트 11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풀스쿼드 1군이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승을 거뒀다는 거는 이제 박태하 감독이 이제 경험 많은 감독이고 위기 속에서 팀을 바꿔놓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냥 정리를 하면은 외국인이 이제 수도 많은 것도 있지만 외국인 레벨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불이람이 앞서지만 확실히 태국 선수의 기량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국내파 선수들로 한정을 하면은 확실히 어떻게 보면 외국 용병 군단과 이제 한국 선수들의 대결이라고도 볼수 있는 대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르지 오베르단 완델손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데 아스프로 선수가 진짜 머리가 아프다. 내일 울산 파워축구 8시 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내일은 울산 HD와 빗셀고베 경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김포와 수원 삼성의 경기 해드리겠습니다. 맞대결 라인업. 2014년에는 이렇게 SNS가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두 팀의 라인업을 찾았는데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이미지를. 그래서 이게 기록지를 어떻게 찾아는 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경기는 포항 홈에서 했는데 비겼을 거예요. 이때 비겼는데 보시면은 김영일 선수 이제 은퇴하고 김다솔 골키퍼 지금 안양에 있죠. 강상우 서울에 있고 박선주 은퇴했나요? 배슬기, 이진석, 문창진, 신영준, 황지수, 김준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팀에 남아있는 선수는 이게 좀 놀라요. 티라톰 분마탄이 지금 10년 전인데 이때 완전히 어린 신예 선수였을 건데 포항 원정에 동행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가 조금 기억이 남는 게 불이람이 이제 포항 원정에 왔을 때 아쉽게도 세월호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을 이제 추모합니다라는 그 해시태그도 달아주고 고맙더라고요, 불이람이. 그래서 선수들이 사진을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데 불이람이 한국 축구를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생각해 준게 정말 저는 좀 감동을 먹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완소남님 반갑습니다. 포항승 예측, 리그보다 ACL을 더 신경 쓸 듯.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이제 세 경기를 해야 되고 이제 부상자가 진짜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2군 아니 왜냐면 뭐 승점도 따야 되고 이기면 좋은 거고요. 근데 동해안 더비가 부담이 될 겁니다. 동해안 더비를 원정 갔다 치르는 포항이나 이제 울산은 이제 국내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제 울산하고 포항은 또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예. 아무튼 추억의 기록지 마지막 맞대결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아실진 모르겠는데 포항하고 불이람이 2020년도에 전지훈련지에서 만났는데 그때 아마 불이람이 이겼을 거예요. 불이람이 이렇게 만만한 팀 아닙니다. 포항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어쨌든 공식전 경기 마지막 맞대결은 2014년이고 비공식으로 맞대결을 펼친 적은 2020년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이제 리그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드라톤, 문마탄, 비솔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로테이션 없이 나올 거예요. 뭐 바르가스 선수도 있고요. 뭐 사살락 선수도 있고 수파차이 타이디드도 있고 왜냐면 리그에서 잘하고 있고 이제 홈경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고 포항은 조금 틀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이 선수, 완델손하고 오베르단이 이제, 완델손 선수는 나이가 있고, 오베르단 선수는 이제 부상이 있고, 이제 코어인데, 이제 윤평국 선수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황인재 선수도 기 살려줘야 됩니다. 윤평국 선수도 어느 순간 미끄러질 수도 있고, 경쟁 구도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황인재 선수랑 바꿔주고, 윤평국 선수에게 울산 좀 준비해라. 그리고 인재는 이번에, 불이람에서 자신감 얻어라 해야 될 걸로 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챔에선 U22 카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스프로 어떻게 보면 아스프로도 진짜 못하고 있죠. 아스프로는 조르지보다 더 욕을 먹고 있는데 한 자리 주고 어정원 선수도 이제 포항의 핵심 선수인데 좀 아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김종호 선수가 이번에 윤민호 선수, 김인성 선수를 랑 이제 한 자리를 맞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을 보시면, 야, 비솔리, 수파차이 타이디드, 사살락, 본마탄, 디온쿠스. 야, 결론만 얘기하면은, 진짜 용병이 주축이 되는 본마탄, 수파차이 타이디드 빼고는 어떻게 보면 다 외국인 선수잖아요? 용병 파워에 포항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포항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베스트 11은 아니고 또 4백도 아니에요. 3백에서 3, 5, 2로 미드필더 싸움 해주면서 홍윤상과 조르지가 이제 승부를 결정짓는 그 역할을 할수 있고 김인성, 정재 이제 발빠른 윙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김민혁 선수가 이제 빠른 선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커티스쿱 선수도 그렇고 공간을 좀 파고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스피드로 치면 오히려 불이람 쪽이 좀더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항이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스프로가 좀 불안해요. 근데 포항도 로테이션 해야 되는 게 포항은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프로축구는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진행을 하지만 어쨌든 지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될수 있지만, 예, 동남아 원정에서 말이죠. 만약에 호항이 홈경기인데 불이람에게 비긴다? 진짜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포항은 어쨌든 지지하는 경기에서, 물론 이긴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 정도로 이번 경기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도 뭐, 똑같습니다. 포항도 불이람 원정이 까다롭지만, 불이람 역시 포항이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예, 관전 포인트 보시면, 예, 불이람이 이게 무서운 게, K리그 팀을 상대로 4승을 거뒀습니다. K리그 동남아 팀이 한번 이기기 힘든데, 한번 이긴다면 이제 홈에서 이기는 건데, 전북을 상대로 2승, 성남, 제주를 이겼던 저력이 있고, 포항은 태국전 무패입니다. 태국 팀 6번 만나서 4승 2무. 뭐, 불이람에게도 1승 1무를 거뒀고요. 어쨌든 K리그 팀을 상대로 4승을 거뒀던 동남아 팀의 저력이 이번에도 발휘가 될지 아니면 태국전 무패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포항이 말이죠. 다국적 용병군단 불이람, 아, 이 점이 포항이 까다로워요. 동남아 국대 다수 보유하고 있고 브라질 호주 용병 조합에 한국인 선수 김민혁,
지난 경기 이미 9명 선발이 또 외국인 선수였습니다. 3명이 후보일 정도로 막강한 외국인 용병 군단의 포항이 좀 고전을 할 수가 있다. 커티스 굿 아스프로 선수, 두 선수 다 이제 호주 선수인데, 커티스 굿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EPL 뉴캐슬에서 4년 정도 뛴 네임드 선수입니다. EPL이면 뭐 아시잖아요. PL. 이제 영국 최상위 리그 뉴캐슬 팀에서 뛰었다는 거는 기량을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동남아 최강팀의 부름을 받는 거고, 아, 아스프로 진짜 그랜트가 나간 자리가 진짜 이렇게 뼈가 아픈 겁니다. 아스프로 지금 내보내야 된다. 진짜 말도 너무 많은데, 아스프로에게 기회 줘야죠. 아스프로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처지는 기량은 아니다. 내가 나쁜 수비수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동양 커티스 굿 형님한테 인사 박으면서, 저 아스프로입니다. 그래, 너 알고 있다. 이렇게, 아니다, 모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아스프로 기량으로 커티스 굿 형님을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 파워 축구!